어느 학교 교실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학생들 모두 정신없어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는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불이 켜졌다. 그런데 교실 바닥에 한 학생이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죽은 학생 옆에는 라이온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었다. 범인은 과연 누구인가? 와우. 아까 미션 임파서블 삐지. 누굴까요? 띠. 라이온. 코난 삐지다. 누굴까요? 에? 자, 죽은 학생 옆에는 라이온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범인은 과연 누굽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죽은 학생 옆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범인은? 사자. 범인은 사자야? 잠깐만. 야. 학생들한테 없는 교실에 사자가 어흥 이러고. 아니, 어느 네. 학교가 사바나에 있네. 네네, 사바나에. 어느 학교가 어떤 학교에서? 야,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거 아니야, 이 학교?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뭡니까? 찌리리. 넘버 17. 아. 17번 학생이었다고. 네네네. 합니다. 아, 팬분들은 이미 아셨네요. 근데 네. 좀 이거 문제 별로다. 왜? 범인들이 이런 식으로 흔적 남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범인들이 흔적을 남긴 건가요? 죽은 애가 흔적을 남긴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이에요? 어찌됐든 청아 씨의 너무 범인이 귀여운 지가 라이온이라고 쓰고 죽였다고? 아, 귀여운 답변 네. 잘 들었고요. 역시 역시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죠? 아니요, 진짜 모르겠어요. 약간 드라마 좀 위험한데? 아니, 17번 학생이 사자였대요, 팬분들이. 보는 걸 즐겨합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굳이 본인이 추리하거나 누가 범인일 것 같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보는군요. 아, 그 드라마 안에서는 네. 저분일 것 같다 막 이러는데 거의 맞아요? 아니요. 거의 다 틀리죠. 감독님. 그래서 재밌어요. 쫄깃쫄깃하니까. 틀렸어. 제가 아니었어? 사실 틀려야 재밌잖아요. 틀리고 나중에 그 전개가 짜자자자자 앞에서부터 나올 때 그게 꿀잼인 거잖아요, 사실. 안 좋아하나 보다. 절대 안 가르쳐줘, 근데 감독님들이. 아, 그래요? 편집을 그렇게 안 하거든. 자, 네. 세 번째 저희가 키워드는요, 네.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네네네. 네. 청춘님께서 이번에 백예린 씨한테 자작곡 선물을 받았잖아요. 네. 혹시 다음 앨범에 함께 작업하고 싶은 가수 없나요? 아, 같이 콜라보 꼭 하자고 제가 이걸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네네네. 폴킴 선배님이랑 완전 예전에 저 워라스 목금토일 네. 발표했을 때쯤에 네. 같이 라디오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콜라보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서로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네. 이외에도 뭐 행사나 뭐 네. 음악 방송이나 그리고 제 라디오에도 나와주셨어요. 네네. 그때 꼭 해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게요. 아니,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약간 네. 겨울쯤에서 네. 약간 따뜻한 코코아 맞아. 같은 듀엣송 네. 같은 거 하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저도 그런 곡으로 해보고 싶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지난주 뮤직뱅크에서요, 네. 자작곡인 From Now On을 백예린 씨한테 받은 백예린 씨 자작곡인 From Now On을 스페셜 무대로 최초 공개를 했어요. 네. 백예린 씨가 연락이 왔나요? 예린이랑은 컴백 이후에 연락을 했었고요. 네. 제가 활동을 끝나고 나중에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제가 네. 떡볶이 사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제 막방을 해서 오늘 이제 귀여워. 이제 떡볶이 먹으러 갈 일만 남았네요. 네. 기다리고 있어, 예린아. 여성분들은 진짜 떡볶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 제가 진짜 왜 다 항상 떡볶이네요? 다 떡볶이 먹으러 가자. 제가 그때 나영 씨랑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어서 네네. 언니가 떡볶이 사줄게 해서 홍대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맞아요. 연락 맞아, 왔었어요. 올 뻔하다가 못 네. 왔었어. 언니도 떡볶이 사줄게. 가! 나도 떡볶이집을 좀 가야겠네요.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진짜 좋아요. 네. 네. 그래요. 자, 근데 네. 청아 씨가 네. 혹시 다음 앨범에도 또 부탁하고 싶은 또 아니, 분 있나요? 정아 씨가 폴킴 씨를 네, 네. 본인이 엄청 말씀을 네. 많이 하셨다고 해주셨는데 네. 네. 사실 저번 주에 화사 씨가 청아 씨한테
영상 편지를 아, 남겼어요. 아 이거는 네. 사실요. 저도 너무너무 제가 왜 성덕이라 그러죠. 네, 성공한 덕후. 네, 저 진짜 성공한 덕후인데 그 제가 이제 팬사인회 같은 데 하면은 네. 친해지고 싶거나 아니면은 같이 콜라보하고 싶은 여가수 네. 이제 아니면 또 아무나 상관없다고 근데 제가 폴킨 선생님을 많이 언급했다 보니까 이제 화사 선생님이랑 사실 너무너무 이제 제가 마마무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팬이에요. 네. 그래서 아. 맨날 차에서도 듣고 제 메이저님이랑도 맨날 듣고 그러는데 이제 휘인 선배님께서 예전에 이거는 그냥 이거는 질문 안 해줘도 제가 아니 괜찮아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제가 드릴까요? 이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싹 넘어졌는데 휘인 선배님께서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셔가지고 그때 한 번 더 반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화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너무 다 마마 선생님 팬이어가지고 어울려. 네 너무 이제 뭔가 콜라보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네. 콘서트가 꼭 있으시면 제가 꼭 예매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멋지다.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네, 화사씨가 네. 뭐 처음으로 얘기 안 해서 뭐 삐지진 않겠지? 아 당연하죠. 자 화사씨가 남긴 영상 보고 오시죠. 자 청아씨 안녕하세요. 무대 너무 잘 꽃이 날리고 있어요. 저희가 저장했거든요. 무대를 이렇게 즐기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언젠가는 저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같이 홈쇼핑을 동갑이 말도 안 돼 진짜? 와 굉장히 동안이세요. 오 그렇구나 친구? 예요? 네 근데 하여튼 아 청아 씨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같이 이렇게 무대도 하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이거 안 그래도 제 매니저님이랑 저희 회사에서 제가 워낙 좋아하는 거 알다 보니까 바로 이제 팬분들이랑 난리가 난 거예요. 청아야 너 성덕됐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가병상 보내야지. 네 제가 민폐만 안 된다면 정말 마마무 선배님 너무너무 매니저님까지 저 그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민폐가 안 되는데 꼭 기회가 꼭 있다면 꼭 친해지고 꼭 같이 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 요즘 뭐 대세 네. 가수분들 두 분이 또 이렇게 뭉치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곡이랑 또 콜라보가 네. 될 수 있을지. 자 네. 이번에는 키워드가요. 네. 화보장인. 화보장인입니다. 네네. 하랑이님께서요. 티저나 화보가 공개되면 항상 화제가 되는데 잘 찍는 본인만의 노하우는 뭔가요? 얼마 전에 화보를 찍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네 맞아요. 화보를 찍었는데 네. 화보를 제가 보통 찍을 때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하고 라인을 막 이렇게 안 그리고 맞아. 찍는 경우가 많아서 네. 또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그냥 팬분들이 그냥 칭찬을 그냥 너무 아니 내가 봐도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봤을 때 가장 좀 되게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나도 하고 싶다 하는 모습으로 항상 그렇게 예쁘게 나오니까 이목구비가 또 되게 이국적이잖아요, 청아 씨가.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사실 근데 이렇게 그 뭐지 그 최근에 화보 찍은 작가님 사진 작가님께서 네. 제 앨범을 또 싹 다 찍어주신 작가님. 네네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더 빠르고 정확하고 이제 저를 너무 잘 아시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네네. 각도가 이쁜지도 알고 어떤 메이크업이 잘 어울려. 그래서 더 예쁘게 예뻤어. 찍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예뻤어. 그래요. 네네네. 이게 사실 그 흑역사로 남을 수 있는 패션지 레전드를 남겼다라고. 와 보고 싶다. 우리 막 뱀파이어 컨셉으로 찍고 막 이랬었거든 예전에. 아 우리도 옛날에 토시오처럼 분장하고 찍었. 저는 메이크업 제품 화보였는데. 전 남성지 메인 표지를 땄어요. 남성지 메인 표지를 이제 진짜로 처음에. 벌써 7개월 동안 열심히 벗고 엄마 보고 엄마 나 이번에 나 그거 본 것 같은데 공개됐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서점에 갔는데 못 찾은 거야. 왜? 가서 봤더니 아들이 없어? 아니 메인 표지에 사진 내가 이러고 있어. 아! 정수리만 정면을 하고 내가 봐도 난지 몰라요. 아 진짜 그랬던 궁금했다.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청아 씨 화보는 볼 수 없나요 지금?
준비된 거, 된 거 있나요? 좋았어. 이쁘다. 아, 네, 이게 내 가장 최근에 찍은. 오, 나 이거 오른쪽 거 너무 마음에. 오, 이쁘다. 네. 진짜 화보 열심히 하고 이것도 화보인 줄 알았어. 오. 그래요. 네. 본인만의 잘 찍는 비결이 있어요? 혹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냥 최대한 사진 작가님이랑 편하게 있는 게 제일 잘 나오는 거 같아요. 그건 맞아. 저는 진짜. 작가님이 불편하면 맞아요. 괜히 막 이렇게 긴장돼가지고. 맞아, 얼굴 근육이.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다행히 이제 작가님께서 워낙 친한 작가님이시기도 맞아. 하셨고, 네. 워낙 작업도 많이 해주신 작가님이셔서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화보를 많이 찍다 보면 네. 본인이 좋아하는 포즈나 네. 각도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천 씨도 있나요? 뭐요? 나는 이 찍다 보면 습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포즈를 이렇게 한 번씩 찍게 된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 소품이 있으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뭐 잡는 게 있다거나 그냥 이렇게 땡 하고 있는 것보다는 어디 이렇게 잡는다거나 이런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자연스러운 거를,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포즈일 때가 되게 예쁜 그게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였어? 방금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비행기에서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지 않나요?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비행기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재현 씨는, 네. 재현 씨도 화보 엄청 많이 찍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찍었죠. 저희는 대부분 너무 각 잡고 막 그런 걸 해서 저는 자연스럽고 생활 되게 자신 있는데 네. 항상 눈을 막 이만하게 만들어주시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되게 진짜 그러니까. 뭔가 그냥 되게 있어 보이는 나도 자신 있는데 계속 바닥을 보러 한단 말이야. 나 자신 있어. 나도 카메라 뚫을 수 있는데 계속 저기 보래 시선. 나 자기랑 마주치지 말래. 어떡하라는 거야 화보 찍으러 왔는데. 아 진짜 웃긴다. 자 그렇습니다. 짠해요 창민 씨. 뭘 짠해요. 짠내나. 근데 저도 본능적으로 화보 찍는데 계속 입을 가리게 돼 손으로. 아니 지금은 너무 잘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화보를 많이 찍었는데 네. 요즘엔 잘 안 찍는데. 네. 자 알겠습니다. 화보를 많이 찍다 보면 네. 꼭 따라해보고 싶은 오마주하고 싶은 그런 화보가 있잖아요.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오마주. 누가 있을까? 그냥 되게 뭔가 이제 내추럴 컷들을 많이 위주로 찍었다 보니까 야외에서 한번 해보고 야외에서 그 야외 화보나 다른 예쁜 건물 옆에서 찍는다거나 되게 요즘에 유행하는 그 유튜브에 여행동 영상 같은 그런 약간 네. 블링블링 핑크 필러가 먹혀있는 네 뭐 그런 진짜 멋있는 장소 가서 한번 찍어보고 장소에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 기대해볼게요 네 엄청난데 가서 자, 네 화보 장인이라고 하니까 여러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분위기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네. 어때요? 좋아요. 네네네. 찍어. 우리가 찍는 거? 아니 네. 찍어 주시겠지. 우리 찍는 척만 되죠. 우리 찍는 척만 되죠. 네, 청아 씨. 자, 음악에 맞춰서 네네네. 본인 느낌대로. 네. 대신에 이제 그 중간에 홀딩을 해주셔야 돼요. 네. 착각 해야 되니까. 창민 씨 이걸로 찔착한 이렇게 네.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요거 하면 나중에 이쁜 사진으로 올라올 겁니다. 네. 자 음악 준비됐나요? 음악 주세요. 예. Yeah. 소품이 편안해서 소품 준비했어요. 맞죠, 아니 하시면 됩니다. 네. 좋다.
그만합시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와. 아니 오늘 베스트 컷 한 20장 건졌어요. 근데 한 장 건지기도 했는데 바람이 다한 것 같아. 근데 왜 내가 찍은 것만 같냐 지금.